지금 어디쯤 멈춰있나 가끔
너무 잘합니다. 아, 그런 밤 내가 뭘 어쩌겠니였습니다. 자, 그런 밤 듣고 싶으셨던 분. 내가 뭘 어쩌겠니 듣고 싶으셨던 분. 두 개는 안 돼요. 왜, 아, 그, 애교쟁이들이구만. 아, 일단 두 곡을 다 좋아하시죠? 일단 두 곡은 아무래도 제가 또 작사, 작곡에 또 참여한 곡이어가지고. 신기해요, 여러분들. 그 약간 저의 감성을 딱 잡아낸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통한다. 감성까지 통한다. 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분위기를 좀 더 이어가 볼 텐데요. 다음에 들려드리려고 하는 곡이 기댈 곳입니다. 네, 두 번째 세계에서 부르고도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해주시고, 또 그, 저는 그 항상 기댈 곳에 영상을 보러 가거든요? 그 영상을 보러 가면 댓글을 보면 너무 감동받아요. 오늘 꼭 댓글 한번 보시겠어요? 댓글을 보면 이 노래로 그 위로를 받았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아, 제가 위로를 받은 걸 좀 저의 감정을 담아서 노래했던 거를 어떻게 보면 같이 또 같은 마음으로 생각을 해주시니까 위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부모들,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기댈 곳이 필요하잖아요. 강해 보이는 사람도 그렇고요. 어딘가에는 기대서 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강해 보이는 사람들도.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무들이었고 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제가 기댈 곳이 되고 싶어요. 여기에 진짜 많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까지 계시잖아요.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20대를 지나왔어요. 20대 때는 되게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뭔가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뭔가 나 자신을 잃을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30대가 벌써 되는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30대가 되고 나니까 생각보다 왜 내가 그때 두려워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0대 때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었던 시간으로 보내자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다시 우리가 아 내일 아쉬우니까 내일로 돌아가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슬플 땐 슬프기도 하고, 또 좋을 땐 좋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마음도 아플 때, 아, 마음이 아플 안 좋긴 하지만,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감정을 느끼면서 단단해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누는 사이가 되자고요. 네! 자, 그래서 다음 곡, 기댈 곳 들려드릴게요.